취득 다시 원가가 취득 당시 원가가 말이죠. 이 중에 원가가 얼마가 소유가 됐냐면 31억이 이렇게 소유가 됐거든요. 객실 네. 40개 중에 1대1 드라이빙 위인텔이 말이죠. 네. 1대1 드라이빙 위인텔이 네. 5 객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 이하로 금매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물건이다 이렇게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KTX 역 상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제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늘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네, 0.9억 9천만 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네, 전북에 입지하고 네,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네, 120497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물건 번호 120497번만 기억하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건 번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사용 승인일 2015년 12월 1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1층부터 네, 7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면적 684제곱미터 207평이고요. 연면적 1997제곱미터 평수는 네, 607평입니다. 매가 현재 2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죠. 현재 용자는 17억인데요. 리모델링 13억 조건부로서 매매 가격만큼 최대 용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가가 26억이니까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말이죠. 만약에 2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27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겠죠. 네, 2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최대 용자 25억까지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인수가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셔야 되겠죠. 13억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현재 월 매출은 4천만 원입니다. 객실 수 40개고요. 주차 20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경우 인근에 보시면은 주차할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외부에. 네, 그래서 20대 플러스 알파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뭐 손님을 못 받는다. 이런 현상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용도 지역 볼까요? 용도 지역, 네,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423,8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9,999원에 해당되는 네,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필요. 네. 물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물건은 이 현재 건물주가 원시 취득자거든요. 네, 원시 취득자예요. 이분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네. 건축업자이셔서 직접 건물을 지었습니다. 직접. 네. 보통 우리가 통상 보면 말이죠. 네, 호텔은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성이 맞아야 된다. 자기 자본만 충족된다고 해서 말이죠. 자기 자본만 충족이 된다고 해서 호텔을 취득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강의 내용을 보시다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에게 이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제가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말이죠. 이분께서 적성에 맞는지 이러한 부분도 제가 면밀하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이 호텔은 이 정적인 사업이에요. 정적인 사업이에요. 호텔은
동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동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건축 같은 경우가 바로 동적인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이 뭐 상가나 이렇게 주택, 뭐 다세대 주택이나 뭐 원룸이나 뭐 아파트 예, 이런 부동산을 이제 건축을 하다가 호텔을 한번 내가 건축 행위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호텔을 건축을 합니다. 바로 팔립니까? 우리가 오픈했다고 호텔이 바로 팔립니까? 아 그러면 뭐 다 건축하죠. 그렇죠? 예,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2015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거의 이제 9년 만으로 9년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조금 매가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취득 당시 원가가 말이죠. 이분의 원가가 얼마가 소유가 됐냐면 31억이 이렇게 소유가 됐거든요. 31억. 그러니까 31억에 팔으면 원가밖에 회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매가는 31억 플러스 알파만큼 팔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알파 요금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처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지금 얼마에 내놨다? 아, 26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26억에. 이분 양도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취득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다시 위로 와서 이 동적인 사업에 적성이 맞는 분들은 말이죠. 호텔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분도 말이죠. 현재 낮에 건축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그러니까 호텔 사업을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건축 행위를 할 당시, 본 호텔을 지을 당시에는 엄청 열정적으로 호텔을 지었을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보면요, 이렇게 옹벽도 아주 두껍고요, 연면적도 넓지 않습니까? 객실 평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리모델링하기에 그 딱 좋은 평수가 있거든요. 객실도 40개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도면을 평면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건축 행위하고 사용 승인 받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 운영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는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이분이 이제 호텔을 운영하시면서 최초에 제가 예상하는 매출의 정점은 도달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 운영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지을 때와 열정과 호텔을 경영하는 열정은 이 성격이 좀 맞아야 됩니다. 왜? 정적인 사업, 동적인 사업이 이제 갈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은 말이죠. 자기 자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상담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적성도 맞아야 된다. 그리고 경업은 가급적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더 호텔 황제 네가 자신 있게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경업은 절대 하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호텔이 한두 푼 사가지고 살 수 있는 호텔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본도 많이 소유가 되고요.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숨 걸어야 돼요. 호텔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내가 이 호텔 사업에 목숨을 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호텔은 제가 이제 뭐 SBS 방송국이나 매일경제TV나 이런 데서 많이 가서 이제 방송 출연했는데 말이죠. 거기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게 호텔은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성도 맞아야 되고요.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으려면은 물리적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겸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텔은 목숨 걸고 운영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내 물리적인 시간을 최소한 1년만큼은 다 투자해야 된다. 다 버리고 내 직계 좀비 속과 배우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 최소한 1년 동안은 다 버려라. 모임도 가지 마라. 애경사도 가지 마라. 하물며 해외여행도 가지 마라. 1년은 무조건 호텔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투자해라.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 적성도 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호텔 중개를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말이죠. 건축업자가 호텔의 소유권자인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다 미치려고 그래요. 예. 거의 조금 가미를 시켜서 조금 이제 MSG를 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치려고 그래요. 왜? 엉덩이에 땀 차거든. 나는 막 돌아다녀야 되고 때려 부시고 세워야 되는데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직원들 하는 거 관리감독 하고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보니까 대신 뭐 2만원, 3만원이야. 자기들은 건축 이런 거 견적 넣을 때 뭐 몇십억씩 견적 넣고 하는데 2만원, 3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단위도 잘 안 맞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음식점 여러분 식당 하시던 분들이 밥도 팔고 술도 팔다가 한 테이블에 그래도 뭐 저녁에 직장인들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말이죠. 밥 먹고 뭐 고기 먹고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면은 한 4, 5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팔다가 일반 음식점을 하시다가 휴게 음식점을 하세요. 뭡니까? 커피숍. 커피 한 잔 얼마 합니까? 보통 몇천 원 하죠? 만 원 이하죠? 만 원 이하. 한 잔에 한 싼 데에는 뭐 3천 원 뭐 그렇죠. 뭐 테이크아웃에 1,500원짜리도 있고 네 잔 팔아야 6천 원이에요. 테이크아웃 6천 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단가가 안 맞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피숍 하다가 식당하고 식당 하다가 호텔 할 수 있지만 호텔 하다가 커피숍 못 합니다. 왜?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호텔을 짓는 거는 적성이 맞지만 운영하는 거는 적성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급하게 취득 가격 이하, 취득 원가 이하로 지금 금매매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취득 당시 원가가 31억이었고요. 지금 매가가 26억이다 하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객실이 40개죠. 객실이 40개인데 객실 40개 중에 40개 중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말이죠. 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다섯 객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보시면 6층이죠. 네, 6층. 네, 6층에 보시면은 옥상에 스카이룸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룸이 세 객실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객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임장을 가봤더니 객실이 말이죠. 이게 좀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객실 수도 좋고 객실 평수도 좋고 객실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야, 이거는 진짜 물건이다.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감이 올 정도로 건물주하고 티타임도 가지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좀 탐나는 물건이다. 이제 호텔 황제는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을 몇 수천 개를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이게
수익이 나오는 호텔이구나. 아, 이게 수익이 안 나오는 호텔이구나. 딱 보면 나옵니다. 무조건 어떤 물건이든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한 리모델링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호텔처럼 이렇게 일명 삘이라고 그러죠. 딱 느낌이 오는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호텔을 가보시면 평면도를 제가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평면도를. 자, 여기가 6층이죠? 네. 아, 7층이죠? 네, 7, 6, 네. 5, 4, 네. 3, 네. 아, 잘 못 그렸네요. 제가 그림을 조금 잘 못 그려가지고. 네. 3, 여기가 이제 7층, 네. 6, 네. 5, 4, 3층이죠? 3층이고, 여기가 네. 2층, 네. 2층, 그 다음에 1층, 그렇게 되어 있죠? 네. 2층, 네. 1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2층이고 여기가 1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호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2층, 1층을 제가 조금 잘 못 그렸네요. 2층하고 1층이 이렇게 되어 있죠. 드라이빙 무인 테일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 2층은, 자, 그린 그린이라고 시간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죠. 1층이. 그 객실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1층은 주차장이죠. 주차장. 2층은 객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0 객실 중에서 다섯 객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3층부터 7층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부터 1층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왜? 주차장 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높아요. 그래서 객실 40개 중에 1, 2층은 우리가 이제 대실을 받기가 좀 유리하겠죠. 대실. 그렇죠? 대실을.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상업지역이고 본 호텔 같은 경우 또 KTX역에 상권에 입지하고 있어요. KT역 상권에.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대실을 받는데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경쟁력이. 그래서 대실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게 되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3만 5천 원에서 객단가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대실 비용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호텔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객단가가 높게 받을 수도 있고 회전율도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3층에 보시면은 여기가 일반 건축물이 아니에요. 네, 3층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테라스가. 네, 이쪽까지는 외벽이 여기까지 있지만은 2층, 1층은 외벽이 여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테라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요 객실 3개가 이렇게 테라스룸으로 되어 있어요. 테라스룸으로. 쉽게 얘기해서 객실에 들어가서 말이죠. 창문 쪽으로 문을 열면 이쪽에 테라스룸이 테라스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넉넉한 공간과 환풍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테라스룸이. 그래서 이런 테라스룸도 고객님들이 요즘에 조금 트렌드거든요. 이런 룸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7층에 보시면은 이쪽에 스카이룸이 있죠. 스카이룸. 스카이룸이 두 객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40개가 아주 여러 가지 테마형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짜임새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현재 호텔의 소유자께서 직접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2015년도에 사용 승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2015년도 12월 1일에. 그때 당시 말이죠. 약 한 9년 정도 전에 본 호텔을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설계를 했겠죠.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이런 구조로 설계 도면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선구자적인 입장이랄까 연구를 아주 많이 했다라는 게 이게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 말이죠. 이때 당시 박스형 모텔과 드라이브형 모텔이 객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호텔을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전국에 좀 잘 나간다는 호텔은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아주 심사숙고하고 설계 도면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면서 고민해서 말이죠. 최종적으로 나온 건물의 설계 도면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건축 행위를 한 거 보면은 이분께서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건축물은 아주 좋은 건축물이다. 네, 1:1 드라이빙 무인텔과 이렇게 박스형 객실이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은 아주 좋은 건축물이다. 어디에서? 용도 지역이 일반 내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이니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계획관리지역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 일반 상업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내에서 이런 건축물은 아주 희소가치가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 원가 이하로 금매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물건이다. 이렇게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KTX역 상권이라고 그랬죠? 네. KTX역 상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고요. 출장이나 비즈니스 이렇게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고 그리고 이제 연인 고객도 여기가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말이죠. 하고 나서 우리가 객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실은 회전율. 그 다음에 숙박은 객실 단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평균 수익률 이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대실이 회전율뿐만이 아니라 대실 단가도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숙박은 말이죠. 스탠다드 평일 기준으로 7만 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은 누릴 수 있는 예상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과 상권을 확보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본 호텔을 리모델링 비용이 네, 1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3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과 이자 지급의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네, 13억 네, 투자 시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네, 제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늘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네, 0.9억, 네, 9천만 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자 지급액 보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 매매 가격만큼 융자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26억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6억을 우리가 네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면 네, 이익금융 기준으로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1억 9,6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매달 네, 9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409만 원 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대 수익률 볼까요? 딱 봐도 뭐 기대 수익률 높게 나오겠죠? 네, 기대 네, 수익률 보겠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몇 프로가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네, 13억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면 매달 9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은 2,714만 원이네요. 2,714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네, 25.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1% 네. 여러분께서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취득할 계획이시다. 또는 나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늘 호텔 황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수익률 하나만 보고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본 호텔은 반드시 제 손을 꼭 잡고 임장을 한번 가보셔서 말이죠. 그때 결정해도 좋다. 그때 여러분께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해도 좋다. 그 정도로 본 호텔은 리모델링 요건에 충족이 되고요. 우리가 평균 수익률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